자기야, 화났어?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. 앞으로는 친구들, 회사 사람들 아무도 안 바꿔줄게. 아, 뭘 바꿔주는 거야? 아니다. 그냥 우리 헤어지자. 어? 그냥 우리 헤어지자. 뭐? 뭐야? 헤어져. 너, 내 주변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힘들면 그냥 나 못 만나겠다, 헤어지자. 뭐야 이거? 야, 나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소개시켜주고 싶을 뿐인데 네가 낯을 가려서 뭐. 아직 어려서 학생이니까. 뭔 소리야. 그래, 이런저런 핑계로 주변에 마음껏 소개도 못했어. 됐다. 내가 됐다. 나쁜 놈 할 테니까 그만하자. 그래, 그만해야겠다. 그래. 나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빠 힘들게 했단 미안해.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내 행동에는 변함이 없어. 잘 지내. 강단이 있네요, 그래도. 집 주소 보내. 네 물건 택배로 보낼게. 이렇게 갑자기 끝나는 거야, 근데? 착불, 착불이다, 착불. 급하게 끝난다. 내 집 안 보내줘도 돼. 오빠가 알아서 잘 버려줘. 넵! 잘 버려줘. 넵! 어? 넵? 끝났어? 넵? 뭐야? 넵으로, 넵으로 이별한 거야? 넵?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. 불안이네 진짜. 저도 마음이 너무 지친 상태라 결국 남친과 헤어지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일주일 후 개강 준비 잘하고 질척되죠. 그동안 고마웠어. 너랑 나랑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못한 거니까 누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게. 끝까지 내가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해. 덕분에 행복했어. 떠줘서 미안해. 덕분에 행복했어. 이제 시작이야. 절대 연락 안 해야지 하는데 마음처럼 안 되고 어렵네. 아, 그래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저런 거. 너무 많이 봤죠? 너무 많이 봤어. 조금이라도, 진짜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나지 않는 거야? 아, 혼자 저러고 있는 거죠, 계속? 잘 지내? 왔어, 벌써. 잘 지내는 거야? 어떻게 이게 모든 뭐, 다 똑같을까? 모든 사람의 연애는? 나는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. 족보처럼 내려오나 봐, 저게. 그냥 뭐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막 그래서 연락했어. 난 잘 지내고 있어. 그리고 오빠 이렇게 연락하는 거 불편해. 얘 참 마음에 드네. 알겠어. 미안해. 잘 지내. 잘 지내. 해, 빨리 대사해. 주우재 빨리 하라고, 진심 담아서. 자, 주우재. 알겠어. 미안해. 잘 지내, 예쁘니. 잘 지내, 예쁘니.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며 다시 만나자는 연락.